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과 네. 함께 저희가 우리 시장이 희망이 있는 시장인지 이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그냥 남아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미국이든 어디 뭐 코인판이든 떠나야 되는 건지.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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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국 시장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뜰까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시장에 남아있어야죠. 뭐. 남아있어도 됩니까? 남아있어도 되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한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 가장 보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어렵다. 네. 그게 워낙 모멘텀 투자가 많이 되는 시장이라서 또 펀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굉장히 어떤 그들만의 리그, 뭐 모멘텀 이런 네.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여기에다가 한국 시장은 굉장히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의 오르내림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10년 주기로 놓고 보면 2년만 투자하시면 된다. 10년, 8년은 쉬어도 되고. 10년 중에 2년만 투자하면 된다. 네.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정반대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보면 8년 투자하시고 2년 투자하지 마시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이제 과거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업종들 안에서 또 어떤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경기 민감한 부분에서도 플러스. 네. 그것도 장기적인 그림에서도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최근에야 조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네. 그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오른 시장이었거든요. 1년 전 대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경기 민감한 데다가 실적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지금 3%가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근데 1년 전에 우리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엄청난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펀디멘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네. 시기적으로도 한국 투자는 괜찮은 타이밍이고 길게 봤어도 이제 조금 어떤 레벨업을 하는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코스피가 500, 1000, 500, 1000 왔다 갔다 하다가 2000 갔었다가 2000에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10년 동안.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펀디멘탈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떤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소들 때문에 네. 뭐 규제적인 요소 때문에 시장이 또 레벨업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주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셰어홀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들한테 어떤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했던 구간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지배구조 문제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형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네.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럼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도가 좀 더 쌓이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지금 샀어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야 흐름이 안 좋지만 가격이 벌써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드를 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삼성그룹 자체도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그렇다면 분명히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신뢰도가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rowing pain이라고 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그 고통을 겪어야지 성장통.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통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시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다. 주시장이. 네, 주시장이. 아, 이거 성장통이 특정 세력에만 너무 몰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성장통을 좀 분배하면 그렇죠. 좋은데 네. 다 같이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 개인들만 겪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네. 않겠죠. 네. 개인들만이 겪는 게 전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투자를 너무 늦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는 정말 기관보다도 더 투자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투자 패턴 자체도 물론 뭐 이 고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사셔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들, 반도체, 전기차 뭐 등등 우리가 제가 왔었을 때 전반 신원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예,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레벨업이 있는 업종들이니까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 이제 얘기 천천히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달 정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이오랑 저 2차전지 업체들 이제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뭐 이른바 재생에너 신재생에너지든 뭐 그쪽에도 사실은 우리 꿈이 많이 투영되면서 숫자는 뭐 배터리든 그러니까 2차전지든 바이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도 그러면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우선 바이오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네. 네. 뭐 지금 PT 자료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자, 우선 바이오를 생각해 봅시다. 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가 많이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7년간 SNS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네. 바이오는 종목 투자를 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에 있어서 종목으로서 성공할 확률은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요? 예.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공률 미국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이룸의 법칙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9년이 지나면 비용이 두 배로 더블이 되고 9년이 지나면 성공 확률이 50%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4조가 필요해요. 투자를. 왜냐면 150개 프로젝트에 다 2천억 불씩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한 3개가 성공을 해서 네. 그 3개가 나머지를 다 먹여 살려요. 네, 네, 어느 네. 정도로 다 먹여 살리냐면 거의 연간 수익률이 12%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으로.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은 바이오에 있어서 내가 그 신이 되겠다라는 거죠. 150개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내겠다. 그걸 자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매도 때리기 너무 좋은 종목이죠. 종목일 경우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전체로 투자를 하는 뭐 ETF를 사셨다. 이거는 어제 2.2%만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은 6% 7%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익성을 내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ETF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분을 조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스닥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그 뭐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 박사님이 그 황우석 박사. 예, 예, 네. 그런 거 뭐 얘기하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 예, 그래서 신뢰도가 완전히 깨졌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5년을 보시면은 코스닥의 이 자기자본 ROE라고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9%대로 올라왔어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예상치가 15%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물론 아직 백신을 개발을 못했지만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력이 뭐 물론 미국만큼 쫓아가지는 못했으나 미국은 ROE가 40% 50%예요. 네. 아, 바이오 산업. 네.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되는 게 그래도 15%까지는 올라가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전체 산업의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아마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투자가 바이오 투자입니다. 네네. 그 이름의 법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산업으로 투자를 하자. 예, 메가펀드 위주로 투자를 하고 ETF 위주로 투자를 하자. 바이오는. 심지어는 미국 시장에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네네네. 더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게 지금 4차 산업 혁명하고 연결이 돼서 이 게놈 DNA 시퀀싱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반도체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보다도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9년 걸리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게 이제는 뭐 한 훨씬 더 비용이 빠르게 늘지 않고 좀 천천히 늘어나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에 평균 수익률이 12%였다면 네. 이제는 15%, 이제는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투자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개별 종목은 도대체 누가 성공할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번에 이 백신 개발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엔 100개 기업 이상이 다 백신 개발하려고 했죠. 근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몇 개가 있어요. 예, 별로 없죠. 잔스앤잔스. 예, 뭐 이렇게 3~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니저라. 알겠습니다. 정프로가 뭐 어제도 굉장히 힘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해 오신 거 말고 우리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몇 개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준비해 오신 거를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우선 뭐 간단하게 5월에 팔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은 저는 5월에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제 S&P 500의 지난 45년 보시면은 그 월별로 5월달, 6월달, 7월달 상승률이 높지는 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1%보다 좀 못한 0.5%보다는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수익률. 이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의 네. 수익률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첫 10년, 11년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쭉 보시면 한 해를 빼고 다 플러스고 네. 숫자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2013년부터가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면 저인플레이션 시대 뭐 아니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어떤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주기가 네. 좀 길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S&P 500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부분들은 잠깐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네. 러셀 2000에서 러셀 1000으로 얘기해 드렸고 또 산업재랑 필수 소비재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20, 30% 정도 실차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수익률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들 물어보는 게 우리가 다 말하는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이 성장주 바이오든 다 팔고 네. 철강주, 뭐 화학주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차화정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산업별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포스코가 중국의 철강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철강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건 사도 된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이다. 우리나라는 OCI가 접었고 뭐 다른 회사들이 접었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중국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탑라인의 어떤 이 매출의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이 컨테이너 배송 추이를 보시면 이게 이 녹색 선은 뭐냐면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이게 로딩이 안 되고 올라가는 숫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올라오고 있고 좋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구리 가격 추이하고 중국의 PMI 지표. 보시면은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만큼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원자재이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네. 원자재 수요가 모든 원자재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쪽의 업종의 모든 비중을 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다른 원자재들 다 합쳐보면 그렇게 오르진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그게 계속 이어질 확률은 네.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3차 산업혁명과 네. 4차 산업혁명과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이클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아까 이 PT 자료의 타이틀처럼 사실 네. 실적이 발표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IT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던 기업의 94%가 예상치보다 높게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실적 발표한 내용의 어떤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S&P 500 전체에 보시면은 원래 3월 말에 23.8% 정도의 증가율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건 45.8%예요. 엄청나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 날 꼭지를 찍더니 장을 빠졌고 금요일 날 성장주들이 좀 빠지고 또 월요일 날 또 성장주들이 빠져요. 네. 자, 이러니까 다들 아, 이거 성장주에서 나가서 경기 민감주로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일시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펀디멘탈이 튼튼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 펀디멘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융주 또는 뭐 원자재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30% 정도 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걸 20-30%에서 옛날에 이 성장주들 70% 싣는 것처럼 이쪽을 70%로 가고 성장주를 30% 끌어내리고 하면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따라갈 때 아니라는 얘기죠. 예, 따라갈 때는 아니다. 지금 갖고 있으면 뭐 비중 조절 좀 하는 수준. 하는 정도. 예.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저 그 이슈예요. 왜냐하면 특히 어제 같은 날은 그 약간 성장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한국 주식 쪽에서 예. 멘붕이 오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야, 그리고 예. 어제 첫날이니까 이거 한 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엄청 공포스러웠거든. 예? 예.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조선주 버티고 있지, 자동차 버티고 있지, 네. 정유주 오르지. 네. 그렇죠. 아주 극명한,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와, 공매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쪽에 BB라든지 이런 쪽에 갖고 있고 옆에 관심용은 보고 있으면 아유, 뚜껑 열린다고. 그렇죠. 공포죠, 공포. 그래서 네. 손절하고 따라가고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아니다. 지금 또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네. 엇박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어떤 분께서 그 랩 가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셨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거죠.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는데 다들 바이오 종목이 좋다더라. 그래서 10억 투자하는데 7억을 갖다가 모 기업 하나에 투자를 다 하신 거예요. 바이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바이오를 제가 좋게 보고 있으나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업종에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만 6천 원, 뭐 SK하이닉스가 15만 원. 네. 근데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빠졌죠. 그렇지만 이 회사들의 펀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을 전체 전체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30% 넘거든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업종은 30% 실는 거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기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 네. 플러스 배터리까지 이건 전체 전 큰 업종으로 보거든요. 이쪽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한 20% 넘어요. 그러면 그 20% 정도를 여기 관련돼서 또 실어놓고 종목을 골라서 바이오는 코스닥을 이용해서 ETF를 사서 전체에 한 15% 되니까 15% 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셨으면 이번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었을 때 이런 공매도 문제가 터졌을 때 네.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70%를 바이오를 다 실었다 이러면 버티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주식 투자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네네네. 네, 네. 포트폴리오 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계속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정이 오거나 흔들림이 오는 것이 이 팔아야 되는 어떤 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그 지수나 그 업종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네.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면 네. 이번에 조정이 오면 그건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지수들 중에서 글로벌 지수들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제 갖고 있는 모델을 돌리는데 어떤 결과값이 나왔냐면 네. 선진국 중에서 이익 변화가 가장 높았던 긍정적으로 네. 예, 컨센서스가 좋아졌던 일주일 사이에 네. 그게 바로 나스닥 100과 나스닥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졌냐면 3%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일주일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52 하면 156%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신흥국은 어땠냐, 지난주에. 가장 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신흥국. 신흥국 전체로는 별로 안 올랐어요. 0.2%밖에 안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한국 코스피와 대만 가권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코스피가? 네. 지난주에. 네.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물론 정말 보기 어렵고 모멘텀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참 힘들긴 하지만 네. 어떤 추세적 주기와 이 경기순환적 주기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면 네. 코스피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지금 며칠 지난 3일 동안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좀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추세적 주기에 있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제가 이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950년대가 되기 전에 1946년 6월 달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왔었고 막 어려웠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부 부채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네.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이때 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그 3차 산업혁명은 뭐였냐면 뭐 반도체, 컴퓨터, 네, 네. 데스크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국채금리가 당분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2.5%에서 3% 사이. 굉장히 안정적인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야 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면서 펀드멘탈이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이 구간에 있는 거죠.
낮은 금리 시대 우리가 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했냐 그 시대에.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나서 폭등하고 나서 이게 네. 똑같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섰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안정을 찾더니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자그마치 십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으나 네. 아주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부터 제대로 이어지고 있냐. 2013년부터 이어지고 시작했다. 네.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골디락스 구간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죠. 왜냐.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이 구간에 얼마나 올랐냐면요. 네. 연간 11.5%가 올랐어요. 17년 동안. 그리고 S&P는 연간 11.5% 올랐는데 얼마 동안 19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로 지금 생각하자면 네. 이제 겨우 7년 됐다라는 거죠. 아직 더 갈 수 있는 룸,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뭐 어떤 이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생산성의 증가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의 증가. 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68년 이때까지 쭉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죠. 예, 25 약간 위부터 50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 좋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있지만 노동 참여율이 낮게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골디락스 구간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지금이 어떠냐? 2013년부터 안정적으로 안정이란 게 옆으로 기던 생산성이 2013년이 지나면서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는 같은 인건비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좋은 거죠. 그죠? ROE가 높게 만들어지고. 네. 자, 보세요. 3차 산업혁명 시간에 이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얼마였냐? 정말 낮았어요. 이렇게. 6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밖에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3차 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코로나19 터지니까 또 빠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지금 62%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결국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할 이유도 없고 게다가 부채를 꺼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대는 없다. 그리고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업종을 다 사셔야 된다. 그게 반도체고 성장주고. 그게 바이오고 그게 네. 뭐 사실 바이오도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왜? 네. 왜냐하면 인간 수명을 갖다 길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을 떨어뜨리죠. 그거 좋은 데가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아닙니까 혹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좋아요. 한국도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강대국이고 또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있어서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뭐 모 그룹이 있으니까 하나 그룹이 있으니까 괜찮고 물론 폴리실리콘은 좀 어렵지만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언택트 산업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그다음에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어려우나 전체 업종으로 보고 있으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큼 좋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거기에 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바로 뺄 그런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은 또 성장을 하는 업종에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이 키미높이 맞추기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철강, 화학, 기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또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네. 아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을 생각하자면 그래도 대장주, 그래도 성장주 이게 맞다라는 거죠. 성장주, 대장주 사놓고 그냥 묻어놓을까요?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샀다 팔았다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저도 그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바이오, 뭐 배터리 또 신재생 에너지 이게 떡락해 버리니까 진짜 그죠? 뭐 어제 철강은 좀 빠졌어요. 네. 조선이라든지 뭐 네. 자동차. 근데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 반도체 자동차 때문에 죽겠다고 정프로도 네. 그러고. 네. 어? 네. 이놈의 자동차 이거 반도체도 그렇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MBC 이 프로가 하는데 잠깐 오라 그래서 갔다가 왜 이렇게 지금 사상 최고가 치는데도 이렇게 썰렁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따라다녀서 그런 것 같아. 따라다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그냥 꾸준히 갖고 있는 동업자의 마인 동업의 마인드를 꾸준히 갖고 있는 것만이 그게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몰려다니는 현상이 있기는 하잖아요. 모멘텀 투자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 말하는 투기를 좋아하시는 패턴이 좀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이 코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유동성에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그 유동성이 아주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잘 흘러가고 자본시장이 흘러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정말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제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금 대신에 대체 자산으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증권가의 몇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을 대처하는 뭐 퍼센트지로 한 20% 30%까지는 갈 수 있으나 네. 이게 뭐 화폐를 대체한다 뭐 이런 식에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사야지 앞으로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실체가 정확하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이 워런 버핏 그 주주총회 때 네. 찰스 멍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 돈세탁 역겹다. 역겹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반정부적인 거고 예, 그건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네. 삼성전자를 사셔야 되고 현대차를 사셔야 되고 네. 하이닉스를 사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 산업이 정말 커질 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더 그러시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자산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뭐 네. 부동산이 어쨌든 접근이 안 되는 거고 주식으로 좀 가려고 했더니 워낙 뭐 장난질 좀 심한 것 같고 뭐 했다가 뭐 삼성전자도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그냥 횡보전자가 되고 있으니까 네. 아 이거는 자산 증식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식은. 이제 판단들을 하셔서 아마 뭐 코인 같은 데도 가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코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좀 과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보통 이 투자를 하실 때 현금 대신에 뭐 금을 들고 가시는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정도 수준 즉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한 3% 정도를 코인 투자한다. 네. 그건 얼마든지. 왜냐하면 꼭 필요한 어떤 미래에 관련된 자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지만 내 전 재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산업이 막 올라가니까 네. 전체 포트폴리오 70%를 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거 하고 나면 후회하실 일이니까 네. 그거는 네. 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네, 유동훈 법무장인과 함께 우리 시장 또 미국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